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 아까 김동님이 초반에 질문이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감하실 겁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왜 건드릴까? 남의 물건. 그러니까 내 물건이 남이 손이 되는 거죠. 남의 손 대는 거. 여러분 군대에서 아마 이런 경험 했을 거예요. 군대에서 빨래 같은 거 널면, 뭐 빤스나 양말 같은 거 빨면 그 훔쳐가는 사람도 있잖아, 맞죠? 훔쳐가는 사람들. 이름 적어놔도 훔쳐갑니다. 맞죠? 참 신기하단 말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군대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찾아보면 많아요. 회사도 그렇고요. 단체로 생활하는 곳은 다 있어요. 뭐 도서관, 고시원, 회사, 그리고 뭐 학교, 학원, 네, 다 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은. 배담이전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근데 저분 이게 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이게 저 김동님께서 지금 현재 고시원에 살고 있거든요. 정말 반갑나요? 배담이전님. 지금 현재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김동님이 이제 쓰시는 물건에 누가 손을 댄다는 거죠, 상습적으로.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걸 내가 이제 빈정상해가지고 누가 손 댔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웃겨. 내가 좀속 좁은 사람 보일까봐, 속 좁은 사람 보일까봐 또 얘기 못해요. 아까 그 직업님 왔다 갔습니다. 헛소리해가지고 내가 쫓겨보냈어요. 아, 심해요. 그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 예전에 공부 같이 했던 그 친구가 그 공무원 시험 치면서 알게 된 체력 스터디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그 경북대 그 서문에 고시원이 있어요. 고시원이 정말 쌌거든요. 한그 당시 20만 원? 이런 싼 고시원 됐나 싶었어요. 근데 나한테 얘기하는 게 들어가면 놀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랄 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진짜 너무 좁은 거야.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정말 너무 좁은 거예요. 그 얼마나 좁았냐 하면 보통 고시원 안에 좁은 냉장고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냉장고가 없어요. 냉장고를 공용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참치하고 이제 라면 같은 거만 넣어놓고 마실 거나 이런 것들은 그 공용으로 쓴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그왜 업소용 있죠? 그통 유리로 된 거. 그게 있는데 보니까 이름 다 적어놨어요. 마라유유도 다 적어놨고 막 욕도 가져가면 평생 불합격한다. 평생 장수생이다. 가면서. 아니, 대로 가져가지 말라고, 막, 서로 막, 진짜 막, 이름뿐만 아니라, 막, 가져가면 진짜 뭐, 알아서 해라, 뭐, 이거 손대는 거 누가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어요, 이게.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처음 갔을 때는, 아, 왜 이렇게 치사하게 적어놓냐. 설마 사람들 이런 것까지 건드릴까봐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만하네요, 맞죠? 그럴만해. 이게, 생각해보세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설령 누가 손을 대도 모를 거라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남의 물건에, 아 맞다,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내 예전에 공부할 때내책 훔쳐간 사람도 있어. 와, 나이트 기억나네.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예전에 도서관에서 도난당한 적이 있었어요.
도난당했던 적이. 내가 공부하면서 펴놓던 형법 청론을 누가 훔쳐갔어, 씨. 아, 네, 그거 뒷박해가지고. 공무원 책 정리되는 거 그거 훔쳐가면 진짜 데미지 크잖아, 여러분. 단거나 다 해놨는데 그거 다 훔쳐갔어, 씨. 제가 북부도서관 예전에 공부할 때, 가가지고 CCTV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는 안 달려있다고, 씨. 사생활 침해된다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포기했죠, 그래서, 씨. 책동란 잘 당합니다. 너무 심했어요. 한동안 공부 못했어요, 내가. 특히 공무원 책은 중요하거든요. 정리 나름 잘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 질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도대체 왜 건드리는 걸까? 아,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병입니다, 병. 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들지 말라고 해도 건드는 사람 건드려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만 건드리면 모르겠는데 건드린 사람 또 건드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동인도 딱한 번만 건드렸으면 아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건들 수 있는 거지. 이게 자기 물건인 줄 알고 한번 건드렸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건드립니다. 주기적으로.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병입니다, 병. 맞죠? 김동인도 이렇게 저한테 딱 얘기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런 걸로 까방 못 가요. 저런 걸로. 고작 저거 뭐야. 음료수, 주스 한잔 먹은 걸로 절도로 못 집어넣어요. 근데 내가 느끼는 건 병입니다, 병. 본인은 병이라 못 느낄 거야. 병입니다. 도벽 병입니다. 이거 병이에요. 중병이에요. 심각한 병입니다. 심각한 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전 병이라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병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요? 내가 느끼는 건데, 내가 하나 촉은 있어, 이게. 확실한 촉은 있어. 뭐냐 하면, 보통 이 병이 걸린 사람들은, 고시원 산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고시원 산지 얼마 안 대놓고 이렇게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남의 거 건드리고 훔치고 마시고 하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 오래 산 사람.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오래 죽도록 산 사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김동님,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지독하냐 하면, 이미 언제 물건 넣는 것까지 다알 거예요. 어느 위치에 물건 넣는지도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이걸 널더라, 보관하더라, 채우더라 하는 거를 알 겁니다.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시원에 보면 진짜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제법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옛날에는 고시원이 이게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 고시원 사실 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방에서 상경했거나 아니면 공부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현재는 공부하려고 들어온 사람들보다 그냥 하루 먹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전에 다큐시스템도 나왔었어요. 지금 10년 동안 이게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징이 완전 바뀌어버렸다고. 지금은 아마 일용직 노동자나 알바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특히 아마 장기 투숙객들도 있을 거예요. 장기 투숙객. 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이라는 건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얘기했던 것. 남의 물건이 귀한지 모르고. 남의 물건의 인식 자체를 안 봐. 인식이 없는 거죠. 약간 그런 마인드. 니께 내 거고, 내께 니끼다. 약간 이런 마인드. 근데 자기 건 없잖아. 자기 건 없으니까 남의 것도 내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여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 고시원에 접목질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절대 엮이면 안 돼요, 절대로. 고시원에 접목질을 왜 해? 고시원에서 뭐 하는 거야? 뭐, 논스톱 찍어? 약간 그거 생각나네. 예전에 OCN 했던 그 웹툰 드라마 중에 그 타인이 지옥이다. 그거 생각나네요. 나중에 문 따고 나왔는데, 아니면 나중에 그 김동림 그 옆방으로 구멍 뚫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존목질이 그냥 쓸데없이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근데 친목, 친목. 친목이 좀 나쁜 말로 존목질이라 불러요. 근데 저게 왜 그런지 아세요? 친목질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 이게 친목질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김동인도 공감하고 배다민중인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로워서요, 외로워서.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방문에 딱 들어가면 그 누구든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극도로 외로운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방 안에 있으면 누구나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보면 약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약간 부모님하고 연락이 끊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가족끼리 연락이 끊겨가지고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왕래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노가다 일도 없잖아요. 일도 없으니까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니, 오타쿠들은 그런 데 없어요. 오타쿠들은. 담배 피러 밑에 내려갔는데 서로 만나서는 몇 호세요? 이러면서 거기서 한 시간 동안 얘기하는 아저씨들 봤는데, 그 아저씨들 중에 한 명이 배달미님이죠. 네. 왜냐하면 고시원이 오독할 공간이 안 나와요. 오독을 하려면 뭔가 진열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상 진짜 좁아요. 뭐 놓을 데가 없어. 아, 배달민정이 또 오버하시네. 또아좀좀 정색으로 애정으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몇개 놓다 보면 자리가 없어요. 그 일반적인 방이랑 달라, 고시원이. 아, 기억나죠? 기억납니다.
그 기동이 사시는 데가 비싼 고시원이거든요. 싸구려 고시원이 아닙니다. 괜히 비싼 곳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진 어디 놨던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까? 잠깐만요. 사진이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아, 찾았다. 찾았다, 이거네. 여러분, 찾았습니다. 김동리 고시원 사진 찾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네요. 이거 맞죠? 예. 김동린 고시원 사는 방이 이렇게, 이 정도면 깔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 좁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김동린 사시는 고시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화장실은, 화장실 여기 변기까지 있으면, 그렇게, 예, 안 나와죠. 뭐, 이렇게 뭐, 선반 이런 놓을 자리가 안 나와요. 이것도 넓은 편입니다, 여러분. 넓고 깔끔한 편이에요. 아니, 이건 좁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고시원 중에서는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넓은 편입니다. 이걸 좁다고 생각하시면 고시원 못 사는 거예요. 네, 휴지 보이네요, 휴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아무튼, 잘 봤습니다. 자, 내리고. 근데 이상하게 인천을 가고 싶지 않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래 산 사람들은 니거내 거의 구분이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 근데 내가 김도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하면 100% 고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실수를 한다 하면 한두 번에서 끝내야지.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 하면 한두 번에서 끝내야죠. 멈췄어야죠. 맞죠? 그런데 대놓고 한다는 거는 그냥 일상인 거죠, 일상. 일부러 하는 거죠. 강제적 미니멀리즘. 아니, 근데, 김동님 사는 데는 좀 좋은 동네잖아. 김동님 지금 사는 데가 어디냐면 용산이 용산. 이태원이잖아, 맞죠? 이태원. 이태원 프리덤. 맞죠? 이태원이잖아요. 허름한 데 곳이 아니에요. 뭐, 신림이나, 저 관악구 신림동이나 동작구 노량진이 아니라니까. 나 거기에 비싸지, 요즘엔. 신림보다 낫지 않습니까? 용산이면. 근데 그거 아세요? 아, 용돈인가나, 용돈. 100% 고입니다. 그러니까 김동님이 아무리 내가 이거를 처신을 잘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고입니다. 근데 왜 고의를 하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왜 대놓고 하는지, 왜 멈추지 않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설령 이 사람이 알고 있어도 이 사람이 마땅히 대처할 게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총무한테 그걸 얘기해도 그거 일일이 우리가 다못 찾아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죠? 그런 건 자기가 본인이 잘 간수하셨어야지.
그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못 관리합니다. 자기 물건 자기가 잘 간수해야죠. 사람 몇 명인데. 그래서 이걸 알고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이런 특징을 알고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네가 얘기해봤자 해결 안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가 총무면 굉장히 위험해. 여자분이 고시원 총무가 위험합니다. 여자분이. 왜냐면 거기에 보면 상태 안 좋은 사람도 좀 있거든요. 야, 그리고 왜 건드릴까? 손을 대는 사람은 왜 건드릴까? 여기는 아들이랑 어머니 같이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또알수 있는 거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살 돈이 없어서. 그 도시원에 분명히 돈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돈이 궁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아니면 돈 나올 데가 없는 사람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당장 이제 막막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 많으면 고시원에 안 살았겠지. 맞잖아, 여러분. 돈 많고 무한한 돈 있으면 굳이 고시원 살 필요가 없잖아, 맞죠? 고시원에 왔다, 애초에 내가 고시원에 왔다는 것 자체가 보증금도 없고, 누구한테 빌릴 돈도 없고, 어떻게 내몸 하나 누일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온 거잖아, 맞죠?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뭡니까? 메로나입니까? 메로나. 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요. 사실 고시원 사시는 분들 중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일용직,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을, 고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약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일당직, 노가다, 또 배달. 배달이 죄송합니다. 배달. 이런 일.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돈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돈을 모아서 어떻게 여기를 탈출해야겠다. 여기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여기서 그냥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이 없어요. 내가 하려는 일이 별로 없을 거야. 그럼 방세내기도 벅찼거든요. 새벽에 나가면 100% 그거죠. 인력이죠. 김동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도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보니까 새벽에 나가면 뭡니까? 100% 인력 아닙니까? 새벽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게뭐 있어? 인력하고 택배 상하차 아니면 뭐가 있어? 택배 상하차는 보통 밤에 하고. 그럼 뻔하죠, 여러분. 4시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4시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인력 사무소에서 일감 기다리는 거 말고는 없어요. 100%죠, 여러분. 100%입니다, 김동님. 거기서 인력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마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마. 대마가 뭔지 알죠? 깡통만 쳐고 올수 있는 거예요. 일거리 없어가지고. 요즘에 대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에이, 빠꾸 안 합니다. 아니, 고시원에 공부할 수 있어, 여러분. 고시원에 공부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고시원이 원래 공부하면서 자유 숙식이 가능한 곳이에요. 왜냐면 고시원 책상이 공부하도록 만든 거야. 이 책상을 보면, 고시원 책상들이 보면 일자로 넓게 돼 있잖아. 그왜 그렇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공부하는 시간 줄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 줄이라는 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럼 새벽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강의실 안 엽니다. 학원 강의실 안 열어요. 용산 생각해봐요. 용산은 학원이 없잖아요. 서울에 학원이 있는 곳은 저 신림하고 노량진밖에 없잖아요. 있었어, 있었어. 그럼 뻔하지 않습니까?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근데 그 중에 일이 없어가지고 공치고 온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무조건 있어요. 그럼 뻔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아, 이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요즘에 일감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구나. 알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돈이 막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막 사소한 거 봐줘도 막 진짜 자존심 팔아버려요. 누가 뭐 난간 온거 이런 것도 막 몰래 먹고 구해요. 인간이 있잖아요. 사람이 비참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내한테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러면 아무리 내가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거막 먹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왜이 사실을 몰랐을까? 돈을 안 했으니까 몰랐겠죠. 자존심이 없어지죠. 애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애초에 거기 있는 사람들 자존감이 높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원래 정상적인 사람도 고시원에 살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일단 고시원은 시끄럽게 할수 없잖아요, 맞죠? 시끄럽게 할수 없고 몸을 온전히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할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고시원 자고 이제 씻고 하는 것만 내 혼자 살수 있는 거지. 밥 먹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쓰는 것이잖아. 맞죠? 제약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 곳이에요. 공간적인 제약, 생활적인 제약, 금전적인 제약이 완전히 굉장히 많이 따르는 곳이야. 그런 곳에 생활하면 원래 자기가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낮아지게 돼 있어. 전화도 마음대로 못 받고, 맞죠?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요. 그리고 좁고요.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거기다 이미 자기 인생이 뭔가 꼬이고 한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면 더 꼬일 거야, 아마. 맞죠?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사연이 감사합니다. 어우, 35,000원 감사합니다. 어우, 사유님, 감사합니다. 야, 역시 사유님이네. 아,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자, 사진 하나 더 보냈다고 하는데. 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좁네요. 많이 좁네. 많이 좁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내가 보여드릴게요. 보여줘도 된다고 했으니까. 진짜 많이 좁다, 이거. 아, 이거 사진 돌릴 수가 없나? 아, 있구나. 됐네. 자, 이렇게 돼 있네. 우와. 아, 책도 못 피겠네, 이거. 아니, 밥을 이렇게 먹어요? 아, 진짜 비싸네. 내 냉장고 파츠가 밥, 이거 콤 플러스도 먹는단 말이야? 아, 나 참. 아, 공부할 수 없네, 이게. 노트북 빼면 할수 있겠다. 노트북 이걸 치우면, 노트북을 빼면 공간이 나오긴 하네. 와, 냉장고 파쳐가지고 이거 콤 플러스 먹는 게 굉장히 뭔가, 이러면서 내 방송 본다는 거잖아,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내 방송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냉장고 이렇게 밥그릇 받쳐놓고 이렇게 현재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 우프네, 우프. 와, 우프다 진짜. 이게 별거 안 나온 거 같은데 좁네 이게.
아, 난 고시원 안 살아야겠다, 그냥.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남의 물건이 손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시원이 내가 봐도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네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고시원이 안 좋네, 이게 확실하게. 저번에는 사실 고시원도 그냥 뭐 쫓기만 하지 뭐다 있잖아. 살수 있는 거지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좀 달리 생각하게 되네요. 돈이 있어도 원룸으로 가, 돈이 있으면 원룸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김수원님.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무튼, 남의 거 손대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 남의 거 물건 손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남의 거를 좀, 아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남의 물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남의 물건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성인이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 물건 살 돈은 있잖아, 맞죠? 내거 소중한 거 알고 내거 소중한 거 안다는 거는 남의 것도 소중한다는 거 안다는 거거든요, 동시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 물건 귀하지 않아요. 남의 거 굳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맞죠?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큰 성인이 저렇게 행동한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네요. 그산 김동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악하게 살고 있다는 거네, 맞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현상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이게 김동인 사는 고시원뿐만 아니라 다른 고시원도 마찬가지 거란 생각이 드네요. 다른 고시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김동인 그냥 나오시죠, 그냥. 그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여러분, 남의 물건 손대시면 안 돼요. 제가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절대로 남의 물건 손대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